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까리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 라는 영상이 달리는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까리만 사람들 많을 거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까리 못한 사람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까리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아까리 못하고, 뭔가 좀 되는 게 없는 사람들, 이상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운전에는 겉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투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과금기에 중독돼 가지고 벌어놓은 거다 날려 먹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마통 뚫고 이제 못 가는 사람들, 아니면 명품에 중독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술 담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아까리 못하는 사람 많겠죠? 아까림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1인분, 최소 1인분 이상 역할을 하는 거, 사회에서 1인분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1인분 이상 하는 거,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내돈 벌면서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내 일주일 내가 책임지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까림이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까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점점 가면 가서 대한민국은 좀 객관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피치보다 사정으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발적 백수라고 하죠. 그게 한 7, 8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7, 80만 명 전국에 장기 백수. 뭐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놀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은 아니야. 근데 그 노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 된다는 거지. 1년 이상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왜 아까리 못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뭔데? 뭐 아까님 기준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거까지 뭘 아냐? 일단 잘 들어보세요. 왜 어울리면 안 되는지 뭐냐 하면 생각해봐. 여러분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는데 백수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잘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돈 벌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빈둥대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보통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화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어울리고 싶지 않냐 하면 보통 일을 다니는 쪽이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 친구 중한 명이 이제 직장 그만둬 계속 놀고 있어. 1년 넘게 놀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 그래서 그 친구 만나려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뭐 하냐? 나? 나 알잖아. 일안 하고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 그래, 알고 있어요. 전화했다. 야, 주말에 안 볼래? 근데 봐서 뭐 하려고? 네가 사주냐? 네가 숙박까지 계산하냐? 이거 물어봅니다, 백수분들. 야, 내가 언제까지 계산하냐? 나도 돈 벌기 힘들어. 알지? 근데 내 처지 봐봐. 나돈 나올 데 없다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고 사는데. 야, 넌 낫잖아, 그래도. 넌 사는 곳이라 하잖아. 좀 사줘. 사준단 말이에요. 보통 직장 다닐 쪽이 사주는 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사주면 두번 사주고, 세번 사주고, 네번 사주고, 다섯 번 사주게 됩니다. 이게, 아, 물론 친구 입장에서, 아, 얘가 오죽하면 나한테 사달라고 할까 생각해서 한두 번살수 있어요. 뭐 술값 정도 살수 있죠, 직장 다니면. 근데 사주신 분들 아실 거야. 술값이 비쌉니다, 요즘에. 비싸요. 일단 못해도 6, 7장 깨집니다. 만 원짜리로 1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일반 삼겹살집이나 이제 목살 이런 거 먹으면 막창 먹으면 10만 넘게 깨집니다. 요즘 비싸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 다녀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커피 한두 잔 먹으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여자분들처럼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그게 다행일 것 같아요. 남자들은 커피 잘안 마시거든. 웃긴 게, 남자들은 또 커피 안 마시고 또 술을 고기로 간단 말이에요. 술을 고기로. 그럼 또 백수 친구가 또 집에서 밥 얻어 먹으니까 또 옴팡치기 먹거든. 고기 막 엄청 많이 먹고 거기다가 술 많이 시켜요. 자기가 안 사니까. 그러면서 막 신세 한탄해. 받아줘요. 근데 내가 계산하니까 막 10만 원씩 나와.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지? 얘는 맨날 발전 없고. 돈은 내가 계산하고. 한두 번이야 말이지. 나도 돈 버는 거 힘든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썼네. 내가 이 친구를 만나야 될까? 이 생각 드는 거죠. 보통 앞가리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심해. 내로남불. 내로남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친구도 고생해서 돈 버는데 내가 어떻게 얻어먹을까?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가 사는 거 당연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친구 중에. 아니, 내가 항상 사는데 뭔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고마워하지도 않고. 예. 네.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 야, 원래 네가 샀던 거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고마움 이런 것도 없어요. 미안한 것도 없어. 그리고 아까리 못하는 사람 거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웃긴 게, 일안 하는 사람들이, 일안 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정치 얘기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 맨날 정치인 욕하고, 맨날 나라 욕하고. 맨 하는 말이, 아, 대한민국 전쟁 안 나나? 이딴 얘기 합니다. 아, 대한민국 국가 소멸 안 되나? 어? 다 한번 갈아엎고 새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딴 얘기해. 매사에 극단적이에요. 맨날 대한민국 불만 많이 쏟아놨어요. 자기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뭐 대한민국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뭔가 도움 될게 없어. 도움 될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찔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내 얘긴데. 예,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앞가림 못하고 뭔가 좀 인생에서 좀 마이너스 지수 많이 한다. 그럼 이 친구와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인간관계도 이 사람이 제대로 1인분 하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보면서 만나야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위에도 앞가림 못하는 사람 있는데, 만나면 밥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돈은 적으니 귀하고, 니네 돈은 돈 많이 버니까 좀 써도 된다는 거지 마인드 가진 사람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서슴없이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사네요. 일단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치품에 돈을 써요. 사치가 심해 이게. 아, 그러니까 사치가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앞가림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푸어족들. 겉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잘 꾸미고 막 있어 봐요. 근데 통장잔고나 이제 좀 금전 관리 같은 거 보면 형편없죠 이게. 예. 웃긴 게 유행하는 거다 합니다. 유행하는 거. 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뭐 아이템 다 하고 막. 옷사고 다 해. 그래서 맨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신세 한탄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대한민국이 문제다. 왜나 같은 서민들한테 자꾸 시련을 주냐? 시련 준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똑바로 못산 거야. 이 사람들이 점점 있잖아. 가진 게 없으면 염치가 없어져.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그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까먹어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도와주면 고맙단 말할 것 같지. 그런 얘기 많이 못 듣더라고요. 오히려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더 달라고 해. 아니,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는데, 당연히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거 돈 받은 걸좀 기회 삼아서, 기회 삼아서, 나도 이제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망가지는데 한번손 벌렸던 분들이 계속 손 벌려요.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사람 기본적인 매너와 체면도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좀 있고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이 마음이 여유롭고 성격도 좋아요. 반대로 돈도 없고 아까리 못하고 빚 많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왜냐, 불안불안하거든요. 마음이 불안정하단 말이야. 생각해봐. 내 수중에 빚 있어 봐요. 그러면 계속 전화 온단 말이야. 집 앞에 찾아오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거기다 되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어? 누가 신경 끊으면 발악을 한다니까? 그래서 왜 보면 좀, 그, 낙후된 동네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범죄라고 하잖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강력 범죄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설원 폭력, 단순 시비, 무전 취식, 노산방 이런 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이제 일하시는 경찰관분들이 바쁜 거고, 정신 사나운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렇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이 갑박해지기 때문에. 갑박해진다는 건 뭐예요? 갑박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원래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 먹기 살고 힘들어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막 나가요.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아까리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까리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눈에 뵈는 것 없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갑자기 뭐 범죄에 손을 댄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안 좋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댐댐이나 기본적인 어떤 메타인지 경제관념을 보고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